속보입니다. 현재 중국이 칭하이성 꼬러주 마도현을 직격한 지진 발생에 폭풍 전야의 위기감을 드러내며 비상 상황에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칭하이 지진파 관측망 긴급 속보에 따르면 오늘 29일 새벽과 28일 새벽에 지진이 연속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칭하이성 꼬러주 마도현은 강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고 특히 주변 쓰촨성과 윈난성에 연속 도미노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므로 최근 중국 쓰촨성 야안시에서의 규모 6.0 이상의 연속 강진이 발생을 하고 있으므로 큰 우려가 되고 있으며 주변 산샤댐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우려가 더욱 큰 것입니다. 중국 칭하이성 꼬러주 마도현은 작년 2021년 5월 22일 새벽 2시 4분에도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으며 다음날 23일에는 윈난성 대리에서도 규모 6.4와 5.6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최근 계속해서 칭하이성 꼬러주 마도현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쓰촨성과 윈난성의 강진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국 북서부 칭하이성은 2010년에도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하여 1484명의 사망자와 312명의 실종자 그리고 12,088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또한 밤사이 발생한 5호 태풍 송다는 주말 사이에 한국의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 이 다음 주 초에는 중국 산동반도 부근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동쪽은 5호 태풍 송다가 그리고 서쪽은 지진이 중국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렇게 폭우와 태풍 그리고 지진이 함께 발생하게 되면 산샤댐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주말과 휴일 한국의 제주도와 남해안도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내일 30일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일요일인 모레는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릴 것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피서 가신 분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